리올라이온스는 또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죠. 김준일, 김승원과 맞대결. 김준일 자신감인데요. 네.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자, 김준일 선수 추가합니다. 3점 라인 근처에서 한번 소개됐고요. 김준일 골 밑에서 2점 추가합니다. 네, 김준일 선수. 김준일 선수가 원래 이게 서던트 점프로 덩크슛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점프력도 좋고. 그렇습니다. 점수 11점 차. 1쿼터 남은 시간 1분 10여 초. 마커스 루이스 공을 뺏겼습니다. 네. 다시 빠르게 속공 이어가죠. 올려주고 엘리엇 덩크. 네. 아, 빠르네요 삼성. 자, 2쿼터 남은 시간 10초. 라이온스에게 이시즌을 슬쩍 보고 올려줍니다. 엘리플레이 들어갑니다. 김준일 자, 선수의 득점입니다. 그러니까 김준일 선수가 저렇게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니까요. 네. 보면은 스텝을 잡아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찰스 로드 선수한테 브록샷을 당할까봐 바로 뜨자마자 스텝 밟기 전에 골밑슛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게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죠. 스키테이 좀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은 지금 득점 득점도 지금 2위고요. 실점이 10위니까. 그렇죠. 네, 실점에서만 좀 막아준다면 득점은 되는 거고요. 김준일 직접 2점 성공시킵니다. 김준일 선수 좋아요. 네. 네. 자, 10초. 예. 시간 없어요. 김준일 네.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김준일 선수가 해결하네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정석 라이언스 바운드 패스 정면에서 김준일 내주고 2점 추가합니다. 네, 김준일 선수 아주 센스가 있네요. 네. 흘렸습니다. 석클럽 5초 이정석 뒤로 내주고 김준일 조금 다가와서 던지나요? 오! 슛 던진 건가요? 네, 지금 뭔가 좀 네. 점프 타이밍도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본인도 웃네요. 네.